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 편 9위 꼬마 자동차 작전입니다. 아, 이거 오상진 몇 번 다녀왔더니 벌써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네. 1950년 일사후퇴 당시 중국군이 서울로 진격해오는 급박한 상황. 꼭 반드시 구조해야 할 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여 명의 전쟁 구하들이죠. 그래. 구할 방도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던 그때 기적처럼 김포 상공에 C-54 수송기 15대가 나타나서 천여 명이 넘는 구하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전은 일명 꼬마 자동차로 불렸는데요. 자, 이런 큐티한 작전을 실시한 숨은 1등 공신들, 바로 미 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과 디네스 대령인데요. 특히 디네스 대령은요, 제주도로 전쟁 구하들이 피신은 했지만 구하원에 수용된 인원에 비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자 일본에서 600켤레의 신발을 구입해서 신기기도 했고요. 부대 내에 목로주점을 열어서 주당 수익금으로 500에서 1000달러씩을 구하원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네스 대령의 아낌없는 구하들에 대한 사랑, 여기에는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네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실수로 독일 교회 구하원을 폭격을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을 숨지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던 중 한국의 구하들을 구출해서 자신의 죄를 다소 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56년 디네스는 자신의 전쟁 스토리를 쓴 책 전송가를 출간했는데요. 그 이듬해 할리우드에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게 됩니다. 꼬마 자동차 작전 씬에서는요, 실제 이송된 구하였던 당사자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영화에서는 전쟁 구하들이 무용을 하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전쟁 구하들 중에 30명가량이 출연한 거죠. 이 영화 거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야, 이 자료는 제가 구했습니다. 와, 이건 박수 한번 쳐요. 아, 멋진 영화입니다. 예. 아니, 이런 게 왜 이렇게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헬스가 이제 세 아들을 뒀는데 한국의 고아소녀 한 명을 또 입양을 해가지고요. 추후로 조사를 보니까 뭐 전송과 출판과 영화 수익금 전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제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고마워. 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 편 8위 공개합니다. 미드필더의 체제가 바뀌고 있네요. 네. 네, 전현무 씨로 쌍두마차네요. 네. 미드필더 쌍두마차.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됐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마티스, 샤갈, 렘브란트 등 유명 작가의 600만 점 이상의 작품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예술품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술 역사학자 조지 스타우트의 주도로 결성된 예술품 전담 부대입니다. 일명 모뉴먼트맨에 대한 실화를 영화로 다뤘죠.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에도 이런 특수부대가 있었을까요? 6.25 전쟁 당시 결성된 그렇죠? 특산물 지킴이, 이른바 3종 회수 특공대입니다. 3종의 3은 숫자 3이 아닙니다. 인삼의 3, 아~ 종자의 종. 6.25 전쟁 당시 1951년에 개성에서 충남 부여로 이전한 개성 인삼 전매지청의 가장 식판한 과제는 당시 최고 효자 수출품이었던 인삼, 고려삼의 명맥을 이어갈 우량 인삼 종자의 확보였습니다. 굳이 남한에 있는 인삼 종자를 놔두고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건너간 이유, 최고의 인삼 종자는 모두 개성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군은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는 개풍군 망포에 개성 인삼 종자가 다량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우리 인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3종에서 특공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매지청 직원이었던 인삼 상인 3명으로 구성된 이 특수부대는요, 강화도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망포에 잠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뒤늦게 인기척을 알아차린 중국군의 총알 세례를 뚫고 부여로 돌아온 3종 회수 특공대. 이렇게 인삼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3종 회수 특공대분들의 목숨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량 품종인 개성 인삼의 명맥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저는 이렇게 뭐 후퇴할 때 안전하게 가지고 나갔다 이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 네네. 아예 적의 점령지로 들어가서 그걸 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 자치관 제공도 세계 최고의 인삼을 우리가 맥을 이어야 돼.